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동북아시아 대회가 서울에 있는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3개국에서 200여 명의 대표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건전한 교회 발전을 위한 연구라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태평양 지역과 아시아 지역 선교 활동은 아시아인 스스로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 7일간 계속된 이번 대회에는 마샬 군도의 마잉 왕이 참가해서 더욱 이채를 띄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 뚝도 수원지에서 7만 톤의 상수도 증설을 비롯해서 수위 수원지 2만 3천 톤, 보광동 수원지에서 4만 톤, 모두 13만 3천 톤이 새로 통수되었습니다. 이로써 서울시가 계획한 금년도 상수도 총 생산 목표 24만 3천 톤 가운데 남은 11만 톤은 금년 내로 증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남부지방에서 한국 남방개발회사가 수년간 해외 산림개발 사업을 위해 피땀 흘린 개발의 첫 결실로서 아람들이 원목을 우리 기술진에 의해 현지에서 홀취되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이 원목은 인천항을 통해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산림자원의 빈곤과 근래 눈부신 경제성장에 따라서 날로 늘어나는 목재 수요 공급에 이득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산림자원의 보호 육성은 물론 막대한 외화 유출의 방지와 해외 개발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진선과 경제 협력의 증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13회 현대작가 초대미술전람회가 국립공보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이 전람회에서는 77명의 미술인들이 회화 56점, 판화 20점, 조각 23점을 출품해서 전시됐는데 특히 회화 부문에서 박서보작 허상이라는 작품은 높이 평가되었으며 미국에 가 있는 여류 화가들도 커다란 작품을 내서 시선을 끌기도 했습니다. 시내 보광동 청양고등공민학교에서는 불우아동들의 교육지도에 힘을 쏟고 있는데 선생님은 미국에서 온 대학생입니다. 오늘도 이국 아가씨들은 익숙하지 못한 말과 표정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고 먹는 깨끗한 손보다 기름때가 묻은 손을 더 좋아한다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기독교 정신에 맞춰 자립 정신을 갖도록 1인 1기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새싹들의 슬기와 꿈을 심어주고 가꾸어준 어린이 잡지 3벗이 장간 200호를 맞이했습니다. 흔히 어린이 잡지가 어린이들의 교양과 정서를 심어준다는 것을 장담하지만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워 저속하고 성실치 못한 내용으로 한때 말썽이 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새벗은 어린이들에게 배움의 의욕을 보태주면서 그들에게 참된 벗이 됐던 것을 이날을 기해 자부하기도 했습니다.